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오늘은 맑고 날도 포근하겠습니다. 아침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며 4월 초순만큼 기온이 높겠습니다. 주 후반 날은 더 따뜻해지겠고요. 올해는 평년보다 이르게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릴 전망입니다. 무척이나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남과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 경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따스한 볕까지 더해지면서 대기는 더 바짝 메마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 미세먼지가 머물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많고요. 부산과 울산, 경남은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하겠지만 낮 동안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온화합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6도, 양산은 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16도, 양산과 합천이 19도, 거제는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동쪽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비 소식이 간절해지는데요. 일요일쯤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당분간 4월만큼이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